안녕하십니까. 존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퀘션은 질문이고요. 앤서는 대답이네요. 뭐 학생들 자기도 학습, 중고등 전과목 하면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자를 위해서 대전 지역 공부방 운영자를 위한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요. 발제 삼아서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할 겁니다. 보통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의 테마를 만들어 뒀는데요. 따로 카테고리 재생 채널에서 공부방 운영자를 찾으시면 될 겁니다. 자, 공부방 운영자 질문의 종류를 한 카페에서 전체를 다 한번 훑어서 항목을 정리를 했는데요. 시기별로 신고 절차는 대개 교육청에 문의하라는 말이 제일 많고요. 수업 시간 제한도 교육청에 문의하는 게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교습비 영수증은 전화로도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기 점검하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학관노나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세무사 검색을 하게 되면 해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요즘에는 학생 창업하고 그다음에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의 창업 두 종류가 핫하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부방 이름 어떻게 정할까요? 이게 정체성이니까 그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정해야 되고요. 보조세금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부부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교육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공부방도 아이들을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따로 보험사에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공부방의 전체 로고, 마크, 캐치프라이즈, 이런 것들까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다음에 교재나 시간표, 수업료는 초보 선생님들이 이 동네마다 이건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 개인 능력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신고할 때 자신이 이 지역 상황을 조사를 하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때 보면 인원 4시간씩, 7명씩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공부방도 이렇게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출퇴근 시스템이나 숙제 관리 시스템이나 이걸 밴드로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을 문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동영상, 저처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아이들만 공유하면서 보는 분들이 많고요. 이 끝날 때쯤에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많은 게 학원으로, 교습소로, 학원이나 교습소로 확장에 올라가면서 정체성 변화나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업하고 끝날 때, 폐쇄할 때 원상복구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그거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운영 시기별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운영의 시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선생님의 연차나 아니면 어떤 시기인 연차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 시설에 대해서는요, 시트지 어떤 식으로 하고, 창문 선팅 어떻게 해주고, 프린트는 어디서 대여 하고, 이런 것과, 또왜 학생들이 개구지니까 기물이 파손했을 때 튼튼한 의자들, 그다음에 인테리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방 위치가 좋은지라는 게 영업적 판단인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에 대해서 묻는 분. 그다음에 카드기, 공부방에서도 카드기를 쓰고, 고급진가 보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보드게임이나, 독서실 책상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공부방에서. CCTV를 통해서 아이들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에어컨,
컴퓨터, 그 다음에 탭도 동영상 강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컴퓨터와 탭이 적용이 되니까. 근데 공부방에서도 이제 차량을 운행하시기도 하고, 전자칠판, 저도 있는데요. 전자칠판이나 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시설은 그 본인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투자한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부방을 고안할 때 시작할 때 고치지 않으면 뭐 계략적으로 또 고치고 또 고치기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중간중간에 분위기나 아니면 시설을 바꿔주면서 공부방을 적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들 위해서도 한 번쯤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시설들을 개량해야 될지를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은행을 어디서 문제를 취득할 것이냐, 라는 문제랑, 뭐, 교재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은행, 뭐, 유료하고 무료, 사이트들이 무엇을 읽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프랜들, 보통 초보 때는 이제 프랜을 끼고 하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프랜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새로운 프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그 다른 공부방이나 아니면 다른 교습소, 아니면 학원과 경쟁이 됐으니까 새로운 프랜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특징, 장점들을 내가 알고 내가 내 프로그램에 이것과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습 방법에서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하고 보강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부방의 시간표 시스템을 어떻게 명쾌하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에서 더 자발적으로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공부방 자체가 이제 독서논술 공부방, 수학 공부방, 영어 공부방 이렇게 초등 저학년은 전과목 공부방에 프랜이 많고요. 중등은 영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영수로. 고등은 이제 과외방처럼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학년에 따라서 다른데, 원어민은 원어민 부부가 하는 집 외에는 공부방이 이제 불가능하죠. 예. 1대1 수업하고 팀 수업하고 이 정책적으로 과외형으로 하느냐, 팀으로 하느냐, 아니면 관리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방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학 특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방에서 주변에 아름아름 오기도 하지만 그 학원이나 교습소랑 다르게 입학 설명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 전단이나 홍보 문품, 공부방의 간판 자체도 달기가 쉽지 않으니까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또 이제 상담 전화도 개인의 노하우가 하는데 이 매뉴얼이 있는가, 요즘에서 이제 블로그나 밴드나 카톡을 통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혼자서 하니까 이제 학생 이동식이나 학생의 동향 성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현수막이나 공부방 가방 학원처럼요, 그 다음에 뭐 포스트잇 광고나 필기 도구처럼 어떤 걸 선물을 하고 어떤 걸 광고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같이 공부방이 이제 아름아름 친해지니까 형제 할인이나 이 할인을 어떻게 하는가, 동네에서 거부하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 관리 시스템은 통통통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검색하면 금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여러 명을 관리를 하니까 자기주도는 아니더라도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가, 특히 요즘 이제 대세가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고요.
대체 휴무에서 항상 이게 시간표가 항상 공부방 같은 경우는 자주 오는 특징이 있으니까 대체 휴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수업을 초과하는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초등이나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 수업을 폐강할 것인가 개강할 것인가의 문제. 내가 키운 아이들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의 문제. 다음에 이제 혼자 수업하니까 교수로서 똑같죠. 수업 중에 상담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방학 특강은 똑같이 그렇고 숙제 관리를 어떻게 수업도 하면서 숙제 관리를 뭐 표로 할 것인가 뭐로 할 것인가. 저 유료 사이트와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유료 사이트와 무료 사이트 얘기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운영 고민 외에 강사들 같은 경우에 뭐 혼자 하니까 스트레스 폭발하고 동네에서 여가 시간, 그 다음에 교습소나 다른 공부방, 학원, 똑같은 사교육 업체들과의 비교, 공부, 남자가 공부방 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동네에서 너무 참견하는 엄마나 이런 경우에 학부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공부방은 많죠. 거의 대세니까 임신, 입원, 육아 때 어떻게 대치해서 수업할 것인가 라는 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공부방과 학원, 교습소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명절날 가까운 사이니까 어린이날 초등학생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날 선물, 입학선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공부방을 하면서 필요도가 높으시니까 자기개발을 위해서도 있고 다른 직종으로 할 수 없을까 하고 자격증 따는 거 부터 소소하게 아이들 간식 주는 것부터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강사들과 같이 논의해 볼 만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학원 관리 프로그램하고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밴드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자장비, 이렇게 에어컨 탭, 전자칠판은 한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전자수업, 전자수업과 설비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 가지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전자수업의 장단점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학부모 입학 설명회 때 해볼 수 있는가? 입학 설명회 아니면 상담. 입학 설명회와 상담 아까 쭉 있었는데요. 상담하고 이런 입학 설명회 상담 전화 입학 설명회 상담 전화 그 다음에 여기에 형제 할인과 같은 것들 하는 것처럼 내부 규칙 그러니까 공부방 안에서의 내부 규칙,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입학 원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내부 규칙이 제대로 서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98% 95% 이상 양복 입고 수업을 하는데요. 내부 규칙을 스스로 정했는가라는 것도 한 번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인테리어나 학원 설비, 교습소, 인테리어나 교습소의 설비, 위치,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서로 화제를 가지고 얘기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이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주변 교습소나 학원에 대한 시스템과 공부방의 비교를 통해서 이 공부방의 장점과 특색이 뭐고 공부방 무엇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선전하고 어필을 할 것인가 라는 공부방에 대한 특색과 특징, 나만의 공부방의 특색과 특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게 내부 규칙 되고 인테리어 되고 특색을 자기가 확정을 했으면 그죠? 전자수업은 별도지만 내부 규칙 미래 수업 준비고요. 내부 규칙 인테리어 특성을 확정했으면 주변과 비교를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경험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광고. 광고를 한 소소한 경험들이나 판단, 뭐 이런 광고에 대한 특징,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6번은 그렇게 하면서 쭈루룩 되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다른 것들도 보통 수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과 시스템, 그다음에 반편성 시스템, 노하우, 수업 교재 시스템, 아니면 학생 관리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으로 이 수업 보조 교재나 부교재, 수업 플러스 알파. 수업 플러스 알파의 관리, 학생들의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플러스 알파로 하게 되는데, 이 수업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학부모 학생 선물이나 아니면 뭐 숙제 검사나 아니면 학부모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 광고 뭐 이런 것들이고, 8번. 그래서 이렇게 8번 수업 시스템까지 다 정비가 된 후에는 이제 강사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되는지 강사의 개발. 예를 들어서 수업도 개발이겠지만 수업 일정인 것도 그렇죠. 강사가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9번.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 공부방이라는 자신의 공부방의 특성을 정리가 될수 있냐는 거죠. 정리. 그렇죠? 정리가 돼서 자신이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거 말고 내 거를 중심으로 자기화해서 정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나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학원이든 교습소든 이렇게 고민들이요. 순차적으로 한 번쯤 해봐야 될 것들을 어떤 단면으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고민들을 가지고 내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했는데, 이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 꼭지까지, 극단까지 정리를 해서 써놓고,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뭐,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그죠? 인터넷에서 내 공부방의 조명의 광도가 어느 정도 밝아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등 것까지 체크해야 될 것. 그러니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런 고민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방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선지적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할때 선생님들에게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사람들의 이렇게 고민들을 자기화시켜서 나름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이것이 깨졌을 때더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첫 모임을 하고요. 두 번째 인트로, 그리고 오픈하는 그 발제로 공부방 원장님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원장님,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 선생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쭈루룩, 나의 고민들을 쭈루룩 써보고, 쭈루룩 지금 써보신 다음에 그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고민이 떠오르면 해결책도 떠오르거든요. 대략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